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 어저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오늘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께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봉것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열두 돌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것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또 새롭게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한 가지를 말하면서 그것에 여러 가지가 오버랩돼서 다른 의미 같으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야기,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두어서 그 열두 돌이 쌓이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 성전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늘 성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세우는데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세워지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몸이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몸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모퉁이 돌에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이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한 것,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요단강 물에 잠겨 있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길갈로 옮기신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그 일곱 족속이 있었던 땅을 이제 진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이 이야기가 곧 어둠의 흑암 권세자 아래 놓여있는 죄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하늘나라에서 동일하게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힌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지는 것은 곧 하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무너졌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간 그들이 바벨론의 종살이라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 이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들이 다시 또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섬기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것처럼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이 바벨론이 바로 음녀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그곳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진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서 음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되어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적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자들은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요한에서 사장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도 부인 안 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인데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는 인자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것이고 죽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말은 A heart,
아도나이, 단 한 분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강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돌을 세우게 하고 그 돌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가장 강한 하나님인 것. 그 경외의 대상은 여호와뿐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지정하시고 정하신 단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을 때에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거죠. 나라로 들어가는 것,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중건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보면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8장의 16절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기초를 삼는 한 돌을 두었다라고 말한 이 한 돌, 그것은 시험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기초돌인데 또한 시험한 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5절 말씀에 산돌이라고 표현했고, 그 돌은 바로 6절 말씀에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온에 둔 이 모퉁이돌, 그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이요, 그 신령한 집을 짓는 모퉁이돌이요, 기초돌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돌이 시온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시온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육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져 있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대한 것이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장소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7절로부터 그 모퉁이돌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란, 견고한 돌, 반석이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첫 번째 지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그 성이 무너지고 제2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제2 예루살렘 중건은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때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내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그 유다 총독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합니다. 근데 그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할 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또한 감동을 받아서 함께 와서 전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가면 이것을 두 감람나무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그 촛대 양쪽에서 감람류를 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금촛대는 계시록을 가면 계시록 2장 1절과 또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금촛대 사이에서 운행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금촛대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는 곳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이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이야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혀졌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머리돌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붙이는 돌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을 짓는 시작, 기초돌이 되셨고 또한 마지막이 되셔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의 기초돌이 되시고 성전의 머리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스룹바벨로 표현되어진 유다 총독은 그럼 유다를 다스리고 이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지만 실질적으로 스룹바벨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으로 이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시는데 그 성전은 바로 성령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머릿돌이 되어지도록 모든 산들이 다
평정을 이루어서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신들도 교만하게 올라와서 권세를 나타낼 수 없게끔 하나님이 평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만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앉게 되어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총독으로 표현되어지는 스룹바벨은 바로 우리의 왕중왕으로 앉게 되시는 예수님이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가 머리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다 마무리하셨을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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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화하며 우리 주 예수님 그 어린 양에게 경배하면서 그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실질적으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세우다가 중도에 세우지를 못하고 멈추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은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로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진정 원하시는 성전을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왕의 후손이에요. 다윗왕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어진 마지막 왕 아시아의 손자입니다. 유다의 지파에서부터 나온 스룹바벨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가 됨을 상징하고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과 같은 옷을 벗겨버리시고 영원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앉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이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25절에서 26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 의 휩싸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원어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나갈 것을 말하고 있고 그동안에 성이 중건이 되어진다.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성이 중건이 되었어도 그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진정 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에 마지막은 홍수에 휩싸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4장의 본문 말씀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요단 가운데서 나오게 합니다. 요단 가운데서 나오게 할 때 그 요단에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목전에서 아주 크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먼저 앞에 섰는데 무장한 그 용사가 4만 명가량이 먼저 건너가서 싸우려고 섰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고 무장한 군사들이 4만 명이 먼저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 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이름을 크게 하였고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스가랴서 또한 다니엘서에 기록한 말씀들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는 그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4만 명의 용사가 그 일을 이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누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율법이 아닌 어떤 행위의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고 무너진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이제는 요단강을 다 건너니까 요단강에 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들어오라고 불러들여서 그들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18절의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의 물이 본 것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강은 육지를 밟는 동시에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과 동편 을 완전히 갈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편과 서편을 갈르는 일. 그렇다면 이 동편과 서편을 갈르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마치 홍수가 물로 휩쓰는 것 같이 육적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 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진 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가면 1절에 갈대지팡이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측량할 때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고 말합니다. 자, 바깥 마당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이제 스룹바벨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사람의 어떤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이제 하나하나 성전에 기초돌을 놓으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어져가는 진군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요단강 바깥에 그쪽은 이방인들이 밟도록 그냥 짓밟도록 42달 동안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지금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모시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는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에 들여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중건해가는 일,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일, 그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동편에 있어져서 어떤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짓밟히도록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갈에 세워진 열두 돌의 의미는 예루살렘 중건을 의미를 갖고 있고,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돌이 길갈에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연합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니까 철저하게 유괴되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세움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되기가 어려운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육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껍데기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교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는 하늘 성소에 세워지는, 하늘 나라에 세워지는 하늘 성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세워지는 성소는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심령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보이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Universal Chur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론을 바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로부터 23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예수님이 교회 머리요, 그의 몸이 교회다. 그의 몸 그럼 누구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그의 몸인 거예요. 그것이 참 예루살렘 성전이요, 참 교회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일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늘 나라에서 하늘 성소를 지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하늘 성소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고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맡겨진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자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냐? 주님이 측량줄을 가지시고 갈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 재보는 거예요. 우리를 재보는데 얘는 지금 바깥 뜰에 있는 자냐 아니면 요단을 걷는 자냐 재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자냐 아니냐 재보시고 이런 자들은 성전으로 세우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영들이 많은 사람을 물질로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로 미혹하는 말씀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게 될 때에 6절 말씀을 계시록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양식을 되로 팔아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 영혼들이에요. 영혼들을 파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하셨어요. 무슨 경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말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 그들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져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요단 강물에 다 휩쓸려서 진몰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사들이 뒤를 따라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때 애굽 군사들은 다 몰살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한 감람류와 포도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 외에는 막 악한 것들이 다 흔들어서 미혹당하게 하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십자가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피의 복음으로 연합되어진 육에 대해서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성전으로 지으셔서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앞을 나아가는 다만의 군사 그들이 그 일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진 자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그의 군사가 된 자들이 그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스룹바벨이 기초돌을 놓고 마친 것처럼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믿음으로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 여호와의 신으로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간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게 되면 이 요단강에 있었던 언약궤를 올라오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는 환란밖에는 남아지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 이 열두 돌이 길갈에 세워지고 그 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쓴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열두 지파가 짊어진 것처럼 열두 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신다는 것. 너무나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깨달아 알고 성전으로서 잘 지어지도록 성령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돌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참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에 또 담아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에서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에게 있어질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또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에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늘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육의 생각이나 마음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육이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